있잖아. 일로 들어오는데. 왜냐면 배가 여기서 장거하잖아. 아, 네, 한국에서 와서 배를 여기서 내려서 일로 들어오는 거거든. 언제? 명치 30. 이건 1900년. 그래서 세운 거죠. 저게 더 오래된 거죠. 배를 타고 와서 여기에 내려가지고 신사로. 보세요. 이 돌이 끝을 보세요. 날라가죠. 새 꼬랑지 양쪽에. 그래서 두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. 이렇게. 여기도 이게 언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보들의 이게 단군이라고 하는 걸 저는 단군 왕 단군 왕 이런 거를 자고들하고 대마도에밖에 없습니다. 자고들하고 하는 명칭 자체가 끊으세요. 대마도에밖에 없고 일본 사람들이 여기 본 사람들은 다침을 못 하잖아요. 일본 말이 시옷 뒤에 우리 말이 아, 전자색인데, 그럼 여기 올라갈 수 있어요. 거기 뭐가 있나? 여기 동경 있어요, 동경. 동경. 예, 네, 동경을 모셨어. 자, 여기가 지금 대마도에 단군을 모시는 다구도 천신 다구도 신사입니다. 원래 이제 신체 봉우리 세 개를 해가지고 이제 신으로 모시는 산인데 이제 여기 고조선의 초기 신앙 단군 관련된 내용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이쪽에 정착을 한 겁니다. 여기가 그리고 자호 가라. 옛날 가야 중에 자호 지역에 가라. 가야가 오기 전에 고조선의 그런 문화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정착을 하면서 이제 이 신앙 당군을 모시는 신앙 이렇게 신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참 산이 웅장하고 참 영음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대마도의 역사적 현장입니다.